알람설정까지 형님 생각 안 좋지? 응? 솔직히? 잘 모르니까 공연을 정말 손꼽게 기다렸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한 나머지 여기에 뭐가 있길래 뭐를 딱 하려다가 의자 위에 올라가고 하려다가 홀라당 떨어져 버렸네. 아유, 근데요 제가 처음이에요. 이렇게 골절을 입는 건 평생 처음이라서 나는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그냥 그럴이 있는데 제가 막상 오른손을 이렇게 다치고 보니까 정말 왼손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익숙해진 게, 아, 오른손이 없으니까 왼손을 조금 활용을 잘하고, 입으로, 발로 막 하니까 조금 편해지긴 편해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손이 이렇게 불편한데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우리 엄니, 아버님, 우리 누나, 우리 언니, 오빠의 아들 앞에 이렇게 마이크 잡는 게 혹시 실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고 어제도 1시간 반 동안 까불었고요. 오늘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고 비록 다쳐갖고 손은 불편하지만 노래라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사랑스러운 눈길로 봐주시고요. 박수도 좀 많이 쳐주시고요. 그런다면 향단이 정말 죽을 동 살 동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그래요. 바닷가에 한 몇 개월 동안 있다가 산에 오니까 정말 공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요집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길카페로 해갖고 좋은 쪽에 우리 바다보도 너무 되게 태평양 같이 넓은 우리 태평오빠가 하는 또 탁백이랑 맛있는 게 있고 또 우리 의상 옷으로 해서 또 여러분들 야채로 해갖고 여기 또 옆에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한번 들리세요. 내 집 구석에 생각하시고 한 번씩 들리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마지막 가시는 발끝에 저희 철딱소녀 공연단에 오신다면 제가 노래 몇 곡 보내드리고요. 저 후에는 우리 7089 라이브 황제라고 하죠. 정말 최고의 라이브의 정말 왕입니다. 우리 전파리 품바님께서 멋진 공연으로 또 인사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매주마다 저희뿐 철딱소니 공연단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정말 최고로 하는 우리 많은 품바님들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계획입니다. 매주 전에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만 했잖아요. 이제는 금, 토, 일 3일간 또 이렇게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공휴일에 빨간 날씨, 빨간 날씨는 와갖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연할 예정이니까요. 수요산 앞으로도 많이들 사랑해주시고 혹시 주인분들에게 소문 좀 내주세요. 딴 소문 낼 필요 없어. 수요산에 갔더니 이쁜 각순이 하나 떴더라. 그렇게만
소리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소문 중에 가장 좋은 소문이 입소문이래요. 입소문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몽땅 한번 저기 소유산에 꼴딱 던져버리고 가시라고 세월에 던진 사람 한 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하세요. 아프다고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어머 우리 돼야지 오빠. 김세다. 김세다 꽂아다. 그래 김세다 꽂자 김세다. 아니 나. 좋습니다. 야 정민아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할 때 돈을 보내주세요. 응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고맙다고 인사 보내겠습니다. 돼야지 감독님 기도감 설명하고 감사합니다. 자 원숭 갑니다. 시작. 야지 야지 돈 야지 야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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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쳐.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솔직히 예뻐라 제가 단장님 말씀하시더니 본체 처음으로 마음이 좋아지면 몰라가지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속이 하나다 보니까 못하네. 그래서 제가 아까 뒤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을 조금이라도 보답을 사랑해 보답을 해드릴까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나 혼자 하는 노래가 아니라 함께 잘 같이 어울려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개나리 저녁 서산갯마을 바다가 육진 않아요. 요거를 한곡한곡 끊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마이크 올려주시면 그래서 세 곡을 묶어서 메들리로 가니까 아시는 분들 함께 쫓아하시고 한가히 좀 도와주세요. 저 어차피 우리 정가리 국가님 2시에 나와요. 지금 나오시는 건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수월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개나리 초야 다 알죠? 몰라요? 알죠? 서산갯마을 알죠? 바다가 육지라면 다 알죠? 세 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만간 함께 갑니다. 박수 치면서.
네. 이 저기도 없고 앵콜도 없고요. 박수도 없고요. 그렇지 그렇지. 앵콜도 없고 박수도 없고. 어머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어, 왜 그러시는 겨? 어, 왜 그러시는 겨? 왜 그러시는 겨? 왜 저를 삭스모로 도대체 왜 하는 겨? 세모라는 절의 의미는 뭐예요? 예? 어, 어디 왔어? 아니 왜 그러시는 겨? 뭐, 나도 이거 나도 절해야 되니까 나 못 일어나. 배가 많이 나와서. 너무 고마워서 너무 보고 싶어 갖고 어머 우리 오빠야 막 웃다 울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왔다고 아유 시상인데 뭐 어쩌라고요 이제 그만 오빠 그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오빠들이 좋아하는 노래로 우리 그 미녀 그거 있죠 어 미량 알려고 그걸 한번 갑시다 연장 죄송한데 이따 전해줘 연장 그래 가는 길에 항공하고 잘라서 가면 안 돼 그쵸 어 그래서 우리 미녀 디스코로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노래로 때워야 돼. 주둥이도 때워야 돼. 그러니까 노래 끊기지 않게 고백곡으로 해서 쭉쭉 넣어주세요. 갑니다. 갑니다.
이렇게 하고 어머나 시장이 안 왔어요. 저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죠? 아픈데도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를 아시는 분? 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옆하려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갖고요. 여기 소묘산 찾아주신 모든 분들, 몽땅, 연맹이로 왔습니다. 연맹이로 왔다니까 아무도 박수를 안 치고. 엄마, 쫓으려고 대답밖에 안 들어가. 우리 여쭤 먹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몇 드신 분? 열심히 한다 생각되셔갖고, 몇 한 가게에도 10,000원, 두 가게에도 10,000원, 세 가게에도 10,000원, 네 가게에도 10,000원인데, 몇 드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슈? 몇 드신 분? 아무도 없슈? 어머, 우리 이쁜 언니. 한 분밖에 안 계시네. 몇 드신 분이? 아, 그러지 말고요. 우리, 나 이거 못요. 어? 이걸 꼭 해야 되는겨? 내가 옆 배달, 이것들이 진짜 너무했다. 아픈 사람을 몇 배달 가라고 지금 하는겨? 진짜로? 아, 제가요, 솔직히 마이크를 잡으면 내가 엿을 오늘 한 박스를 팔아야 되는데, 내가 손이 이렇게 돼갖고 엿을 한 박스 못 파는 대신에, 제가 배달을 한번 해드릴게요. 엿을 배달을 가는데, 나는 열 배달료가 받네, 부터. 그래갖고 엿을 두 개에 만 원씩에 내가 팔아버리네. 두 개는? 배달료입니다, 배달료. 그래도 한번 배달 한번 받으실 분. 옆 배달 받으실 분. 그렇지, 우리 언니 옆 배달 하시면 된다. 좋아. 한 사람부터 한번 한 사람부터 시작해보자. 자, 박수 한번 주시고요.
없었네. 또 없어? 어디 또 있어? 알았어, 여기 또 있네. 저기 파스 나는 솔직히 요거 팔아서 먹고 살아요. 요거 팔아서 먹고 살아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요것이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딱 보면은요 여기 봐봐 영화배우 김일아씨 아세요? 김일아씨 영화배우 김일아씨 요즘 어때요? 김일아 씨가 또 콩에 맞아서 10년을 넘게 이러고 다니잖아, 이러고. 그분이 이렇게 표지 모델을 한 삼삼 냄새가 삼삼이 하겠대. 삼삼 패드. 나는 용을 팔아서 먹고 사네. 이럴 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내가 진짜요. 시집을 갔어도 좋은 동생들을 만나서 시집 갔어야 되는데, 어디서 거지같은 서방 하나 만나갖고. 친구 생각하면 내가 새끼가 10마리예요 10마리 10마리 돼갖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이스라엘에게 팔을 다치거나 말거나 나와가서 이 방부터 흔들어갖고 먹고 사는 직업을 택했으니 우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사라는 말은 아닌데 앞으로 저희가 1년 365일 이 자리에서 공연을 할 거예요. 요런 게 정말 있구나, 요런 물건이 있구나, 다음에 필요하면 나도 한번 사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요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좋은 소식이야. 요거 보면은 1억이라고 써있어요. 1억. 요게 해상보험에 가입된 이거 물건입니다. 그리고 김일아 씨가 선전한 것이고요. 삼삼이 합류된 삼삼 패드라는 거예요. 패드. 보면은 한지인지 뭔지 요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요런 게 딱 몇 장이 들어있냐면 한 팩에 25장이 들어있어요. 25장이 들어있어갖고 요 보면 인삼에 사포린이 함유돼 요거 자석처럼 생긴 게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딴 데 가면은 어디 가면 뭐 파스가 없으려면은 뭐 팔다리가 쑤신다 뭐 이럴 때, 특히 저는 손가락이 쑤실 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만큼 딱 잘라. 요렇게 딱 자르면은 찢으면 돼. 이렇게 찢어가지고 조그만한 거로 내가 손가락이 아프다 그러면 가위 찾아서 자르지 마시고 그냥 손으로 쭉 찢으세요. 찢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위에 딱 붙여버려. 류마티스인 우리 주근이도 우리 언니 아들 이렇게 딱 붙이면 됩니다. 요거 물로 설거지를 해도 안 떨어져. 목욕을 해도 일부러 뛰지 않는 이상 안 떨어집니다. 게다가 이게 코가 아 이지라라고 코는 아니고 우리 미어풍반이 봐보세요. 매일같이 일하니까 세 다리를 일하니까 이렇게 온 다리를 이렇게 다 붙이고 살아요. 근데 약국에 가면 이런 게 없으려면 약국에 가도 있잖아요. 있는데 막 네 장, 다섯 장에 7,000원, 8,000원 하니까 우리 엄마들이 너무 비싸갖고 부담스러워서 못 사시네. 그래갖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팩, 한 팩에 25장씩, 세 팩이면 얼마예요? 75장입니다. 75장에 만 원. 각설이 공연장에는 무조건 오면
2만원짜리도 만원, 3만원짜리도 만원, 5만원짜리도 만원씩 드려요. 왜냐면 성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또 방송 같은 걸 통해서 저기가 홍보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저렴하게 드립니다. 각설이 공연장이면 무조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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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만원이에요, 만원. 요거 패드. 산삼 패드 3개 만원씩 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 손만 들어주시면 형사니까 배달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 같은 인생하고 들어가고요. 요것이 나는 싫다 하시는 분은 여기 보면은 또 잠시 후에 또 진생 크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크림도 한번 선전해 드릴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배달 한번 예, 가겠습니다. 여기 75장입니다. 1년 360원 써도 돼요. 요거 두 개 2만원어치만 사갖고 가시면 1년 360원 다 써도 됩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찢어 쓰는 곳 갑니다. 언니 이쪽으로 좀 들어가실래요?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매주 돈을 이 자리에서 하니까 돈으로 바꿔달라는 표현 바꿔드릴게요. 왜냐면 오늘 첫날이니까 꼭 강연을 하는 건 아닌데 써보시고 좋으면 소문 좀 많이 내주실사 인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덧 이제 시간이 또 다 됐네. 현장이 시간이 얼마 없네. 저것들이 물건 팔으라고 지워진 시간 40분 안에 물건도 팔으라고 그러니 엄청나다. 마지막으로 노래 한곡 더 가겠습니다. 아니요. 자, 우리 엄마 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한곡더 갈게요. 제가 아직 5월달이죠. 5월달인데 참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하신 말씀이 정말 생각나요.
옛날부터 우리 엄마가 매일같이 그러더라고. 야이야, 야이야, 아이고 모지라, 모지라. 네 매일같이 그렇게 그냥 몸을 함부로 풀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매일같이 그냥 이 건강을 생각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맨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아무쪼록 5월달 우리 엄마, 아버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라고, 건강하셔야 돼요. 왜냐면 가만히 보면 엄마, 아빠는 먹을 거 하나 생겨도 냉장고에 칵 쳐가거든. 아이고 우리 딸년이 언제 올까나, 우리 사위가 언제 올까나, 우리 아들놈이 언제 올까나, 그런 거 먹인다고. 그 먹을 거 갖고 애껴갖고 등등이 나중에 똥밖에 안 돼요. 냉장고에 아무리 넣어도 음식이 상한답니다.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그냥 써야 돼. 막 돈은 쓰라고 있고 카드는 긁으라고 있는겨. 그 쌈짓돈 다 숨겨갖고 못난 아들에게 뺏어가, 요놈이 뺏어가, 저놈이 뺏어가.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들 드시고 싶은 것은 많이 드시고,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시고, 게다가 이렇게 좋은 곳도 놀러 다니고, 이 양단이 보러 올 때 만화책 한 자씩 들고도 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생각난다는 노래, 홍시라는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대하고 고대하던 우리 정파리 김마님이 나오셔서 또 우리 엄마 아빠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아주 즐겁게 해드릴 겁니다. 오늘 아주 근심 걱정은 이 자리에 몽땅 한번 뿌려 놓으시고 가실 때 발걸음은 가볍게, 그러나 양손은 무겁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자! 홍시 한번 갑니다. 박수 한번 좀 향까지 열심히 했다고! 박수 한번 좀 내보세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따분다고 또 응원해 주시고 많은 사랑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창에서 또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이진수 감독님, 미선 실장님, 신만이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또 그리타 제 보면은요. 제가 꼬라지를 이렇게 생겼었죠. 여기 옆에 보면 우리 멋진 또 난타 공연을 보여주셨던 우리 한국 피선단 옆에 부천 봄에 우리 또 그리타 난타 팀이었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오셔서 멋진 공연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꼬라지를 이렇게 생겼었는데 제가 거기 원장이 내가 그 날라리 빨치면서 맨날 돌아다녀갖고 어머나 우리 분남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주시고 오늘도 주시고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전파리 분반이 원영자님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자주 오세요. 전파리 분반이 덕분에 내가 그냥 원님들에게 나발부부 있네요. 아마처럼 우리 또 남타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또 미용 분반이 보면은요 보시면 사실은 난타학원의 강사예요. 강사님이시고 한국부산대협회의 이사님이십니다. 제가 살살 꼬드겼어요. 여기 나를 쫓아다니면 잘생긴 남장네들 많으니까 시집가게 해준다니까 그 말에 홀딱 속아갖고 저렇게 쫓아 나온 거예요. 시집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우리 또 미혼부마님이 매주 화요일날 또 장고 막장구라고 하죠. 가요장구, 가요장단을 가리키는 강사님이세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요즘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한국 부산단체 협회 그리타 난타팀하고 들어가시면 미연 분반님도 나오고 우리 여기 또 우리 김보승 대표님도 나오고 우리 사무국장님도 나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난타에 관심 있으신 분들 유튜브 한국 부산단체 협회 한번 유튜브에 구독도 좀 한번 해줘보시고 관심 있으면 전화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